안녕하세요, 와이드입니다. 저번 시간 옷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싱크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거는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이제 싱크대 들어갈 자리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이즈가 여기는 2400으로 일단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싱크대 사이즈가 한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의 높이는 850에서 900인데 요즘에는 좀 키들이 커져서 900 정도 높이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장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상부장 걸리는 이 높이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한700 정도,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고, 높이는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 높이만큼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면과 선을 선택한 다음에 면은 해제를 하시고, 카피를 해줄게요. 밑으로 12mm. 이게 이제 인조 대리석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엔드 패널 이 부분이 뭐 15mm. 이거는 이제 업체별로 다른데 15mm짜리 쓰는 업체가 있고 18mm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엔드 패널 하나 해주시고 여기는 벽에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EP가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요 토막으로 해서 요만큼만 붙이고 요걸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문을 열었을 때 이쪽 벽에 좀안 닿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끝에 벽에 붙는 부분도 이 엔드 패널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걸레 바지 부분. 일반적으로 그 다리 조절이 한 120에서 1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한150 정도, 요 정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선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한 60mm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 틀은 거의 다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35mm만큼 들어가고 얘는 한 50mm 정도 들어가면 되고 얘는 문 두께니까 15mm 정도만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 옷장 그렸을 때와 똑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무브 툴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케일로 여기 끝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는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 그룹으로 안 묶었군요, 제가. 일단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룹으로 묶고 그다음에 카피 곱하기 5개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고 얘는 해제, 얘는 삭제 그리고 다시 푸시풀로 15mm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 15mm 그리고 얘는 컴포넌트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카피를 하고 다시 다섯 개. 그러면 싱크대가 금방 그려지죠. 여기서 다시 옵셋으로 2mm 푸시풀을 이용해서 면을 선택한 다음에 끝에까지 밀어주시고 라인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네, 솔리드 하부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을 이제 그려볼게요.
상부장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세 통이 들어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위에도 세 통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주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룹으로 묶고 얘도 세 통으로 들어가니까 곱하기 2 전체 선택 스케일로 끝에까지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는 해제, 나머지는 삭제. 푸시풀로 상부장은 300만큼 나옵니다. 300만큼 나오고 옵셋을 이용해서 15mm 그리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가 지금 300이 나오는데 한280 정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반이 걸린다 하면 여기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얘도 15mm. 얘를 똑같이 분할을 하고 싶다 하면 얘를 일단 여기로 옮기신 다음에 카피를 해서 위에까지 그리고 나누기 뭐4 이렇게 하면 오픈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미용하면서 여기에다가 염색약 같은 거를 두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 달려 있는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오픈장으로 돼 있는 게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얘네를 이런 식으로 옮기면 금방 요 상부장이랑 하부장이 만들어지죠. 요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얘네는 일단 뒤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여기서 이 피가 15mm만큼 붙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피가 15mm만큼 붙고, 그리고 얘네는 그냥 그룹으로 일단 묶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얘도 그룹으로 묶고, 그리고 세 통이 들어가니까 곱하기 2. 이 사각형을 스케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고 얘는 해제, 나머지는 삭제. 바닥에서 우리가 다리 조절 그게 한150 정도 올라가니까 축을 맞춰 주신 다음에 여기서 150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판이 들어설 텐데요. 여기에서 15mm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컴포넌트로 묶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대리석이 12mm만큼 올라가니까 얘를 12mm만큼 낮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5mm 들어가고 여기에서 그 4.5T 그 뒷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5mm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이드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뭐 길이는 한 절반 정도가 돼야 좀 힘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 센터에 맞게 절반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끝에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얘가 다시 옆으로 와서 여기에 붙겠죠. 그리고 위에는 이 대리석이 얹어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뒷판을 먼저 그려주죠. 얘는 삭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 끝에까지 내려주시고 얘도 컴포넌트로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에이프런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얘가 한 60mm 정도 됩니다. 얘도 컴포넌트로 묶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15mm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다시 푸시풀로 여기까지 이렇게 얹혀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목찬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거리가 한 35mm 정도 이 정도 되고요. 위에서가 한 80m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각형을 해서 이만큼이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제 목찬넬이라고 하는 게이 옆으로 쭉 붙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얘도 컴포넌트 얘가 15mm 위로 15mm 정도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이 또 목찬넬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도 컴포넌트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무리.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여기에 에이프런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바닥에 얘는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이 바닥에 이런 식으로 15mm가 올라오면 얘도 컴포넌트로 묶고 그러면 이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도어를 그릴 텐데요. 여기에서 여기 중심점까지 얘도 컴포넌트 푸시풀을 이용해서 얘도 15mm 손잡이가 나와야 되니까 높이가 얘도 한 10에서 15mm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카피를 하나 해줄게요. 카피를 해주는데 얘를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하나의 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다가 다리를 하나 뭐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붙겠죠. 예. 요 간격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서 맞춰서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삼각형식으로 생긴 어떤 뭐 보조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 걸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사진을 아직 못 찍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제가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이 끝에쯤에 요렇게 달리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끝에쯤에 예,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복사가 돼서 여기에 붙으면
싱크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EP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끝에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에다가 그냥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얘도 컴포넌트, 얘도 15mm, 얘가 여기까지 나와야 될 것이고, 밑에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 중간을 잡고 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걸레바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15, 뭐 한 1000 이렇게. 그리고 높이가 아까 저희가 150으로 했으니까 얘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맞춰주시면 걸레바지까지 이런 식으로 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조대리석이 하나 얹어지면 되겠죠. 인조대리석 두께는 12T, 얘가 푸시풀로 끝에까지 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까지 오면 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거 불필요한 거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저희가 배웠던 거, 얘를 그룹으로 묶고 3개 만들어 주시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꼭지까지, 얘는 체크 해제, 나머지는 삭제. 요 사이즈대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따로 EP를 붙이지 않고 그냥 통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EP가 붙었는데 위에는 EP를 붙이지 않고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하나 300, 15, 300 얘를 컴포넌트로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브 툴로 여기에다가 맞춰주도록 할게요. 꼭지점에다가, 이 꼭지가 잘 안 잡힐 때는 K를 누르면 됩니다. K. 예.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 높이를 올려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여기 15mm 들어가고, 그 다음에 5mm 들어가고, 사각형을 여기에서 이 센터까지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그룹 밖에 서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셔갖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푸시풀을 이용해서 이 밑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카피를 해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고요.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여기 꼭지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다 썼으니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뒷판이 들어가니까 얘도 컴포넌트 푸시풀을 이용해서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밑판을 컴포넌트로 묶어주시고, 푸시풀을 이용해서 15mm. 그리고 얘를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모 나누기 4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지켜봐야 할 게, 얘를 좀 이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거냐면, 여기에도 이제 에이프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어떤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70, 한60 정도. 그래서 얘도 15mm 이렇게 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도 여기까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직소로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위치에다가 뭐 요런 시공목을 박아서 여기 15mm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직소로 따줍니다. 지금 여기서 직소로 요만큼을 따주는 거죠. 그리고 푸시풀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따진 부분을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요거는 사이즈가 안 맞았는데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서 얘네가 이렇게 시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이 뒷부분까지 뭐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싱크대 그리는 것까지 해봤고요. 상부장까지. 여기에다가 음료대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거와는 거의 비슷하, 이거와 비슷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는 한800 정도 가고, 여기 음료대가 뭐한 450에서 500 정도. 뭐요 정도. 뭐 요런 정도로 해서 뭐 정수기랑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 똑같이 한번 여기도 그려보시고, 그리고 여기 샴푸실, 이 샴푸실도 한번 300 사이즈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높이 900,
그리고 여기가 한400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한600 정도. 이 정도 되는 샴푸대를 여기는 이제 문이 달려서 요런 모양을 갖게끔 똑같죠? 예. 이거를 한번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는 숙제로 따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커튼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런 것도 한번 옮기셔 갖고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집기 같은 거 얹고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 저는 YD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